명연주였는데요. 전통과 현대의 멋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아, 그런 공연이야말로 바로 이곳 예향의 도시 광주와 아주 적합한 아주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다음 순서 계속 만나볼 텐데요.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작으로도 올려도 네. 손색이 없을 그런 작품입니다. 창작춤인데요. 강강술래 버전 2015. 그 예전에 여인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쩜 톡 나오냐. 네,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까요? 어떻게? 아, 저희가 돌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것들 돌았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. 네, 네, 아주 이 여인들의 그 강강술래가 어떤 느낌으로 새롭게 옷을 입었는지 궁금해집니다. 네, 영상과 결합한 강강술래 창작춤 강강술래 버전 2015입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. 그 옛날 우리 판소리가 여러 후원자들 덕분에 더 발전이 되고 세계적인 음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서한문화재단의 노력들은 우리 전통예술을 세계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서한문화재단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예술이 예술인들이 함께한 판 정말 네. 멋진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. 네, 마지막 무대 우리 남상일 씨가 준비하고 있죠? 오! 아, 근데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창과 관현악 흥보가중 박타는 대목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고요.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애리였고요. 네, 남상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이고 여보 마누라. 예. 아 이렇게 운다고 돈이 나오고서 쌀이 나오고서 우리는 있는 박이니 저 박을 따다 놓고 박 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저렇게 저 어린 자식들을 구안해야 될 것 아닌가. 많기도 많소. 그럽시다. 아유, 영가. 아이고 다 커가지고 아유 정말.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박을 한번 실박치게 다 보세. 예. 고가한 이로구나.
실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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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이 쩍 벌어져 노니 박속은 휑 비고 난데없는 괴 두 짝이 쏙 붉어지거나 흥보 보고 기가 막혀 헐 아여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아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꼭 박승이 지휘자같이 생긴 도적놈이 박속은 싹 긁어 다 먹고 염치가 없으니까 남의 집 괴짝을 갖다가 넣어놨구나. 이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박 도로 붙여놓은 놈이 재주가 더 용구나. 여보 마누라. 예. 이거 광주 시청에서 알면 큰 일이 날 것이니 갖다가 버리소. 아니 저기 여보 영감, 우리는 죄 짓고 살지 않았으니까 살짝만 한번 열어 봅시다. 엄마. 요새 예팬네들이 통이 더럽지만 허단 말이오. 한번 열어봅시다. 뭐 만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좋지만 굳은 것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가. 그것도 뭐 팔자지요 뭐. 별 수 있어.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. 흥보가 쾌뚜껑을 가만히 살펴보니 해동 조선국 박흥보씨 개탁이라 쓰여있거늘. 이거 날더러 열어보란 말이로구만. 예예예. 예, 예. 흥보가 한 괴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보! 어머나 쌀이다! 쌀이야! 이 영감 이거 좀 보시오 이거! 어머나 어머나 그 좋다던 몸에 좋다던 시비 잡곡에다가 오! 어머 어머 그 다이어트에 좋다는 렌틸콩까지 덤으로 들어있네 영감! 어머 어머 어쩌면 좋아! 여러분 일 잘했네! 영감 요것도 요것도 흥보가 또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 돈이다! 아이고 좋아 죽겠네 영감! 신고 어우 너무 좋다. 우리 마누라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. 또 괴뚜껑에는 무엇이라고 글씨가 씌어 있는 거 허니 이 돈과 쌀은 평생을 갖다가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지미오 용지불갈지 전이라 썼고 어메 영가 아이고 흥보가 좋아라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예 이것이 꿈이오 생시오 잠깐만요 영가 아이고 정말 잠시만요 아!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잘 안 잡혀 별이 어머 영가 어머 안 아파? 다시 한번 어메 생신에 그 여보 마누라 저 가서 저 큰아들 놈도 좀 한번 꼬집고 오소 저 큰놈 아니 저 제일 큰놈? 저 놈 여기? 우리 큰아들이 저렇게 못 먹어가지고 키가 작어 이놈이잖아 그놈 이제 이렇게 보여도 아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들님 잠깐 꼬집어 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역시 주의만 해야 되겠어 생시오 아이고 자 여보 마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참말로 오래 기다렸으니 예. 돈 타령을 부르며 한번 놀아 봅시다 아니 갔다 했지
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방금 뭐가 아니요. 운전 걸식은 일삼거니 아.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런 동영상가 어디가 했든지 월시고 월시고 초월시고